자, 273페이지입니다. 취소와 무효가 나오죠. 개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 취소란 유효한 곳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게 뭐죠? 취소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알수 있어요. 본질상 차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요? 무효고. 일단은 유효한 것은 뭐죠? 취소다. 2번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거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니까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요. 주장이 필요한 거죠. 3번 보증상의 차이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별거 없고요. 2번 무효와 취소 원인은 우리가 뭐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275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로 갑니다. 의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2번 추소와 구별 개념에서 철회. 일단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라는 거고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전에 하는 것은 뭐죠? 철회다.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해제와의 차이점은 중요한데 이거 나중에 해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해제도 취소도 유효한 곳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원인, 사유가 다른데 취소는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 차고사기 강박으로 하는 게 뭐예요? 취소고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뭐죠? 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해지. 해지란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나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데 반해서 해지는 장래 향하의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했는데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철회. 효과가 발생하게 된 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인데 취소는 소급해서 뭐죠? 무효화시키는 거고 이에 반해서 해지는 장래 향하의 효과 발생을 뭐죠? 막는 것이 뭐죠? 해지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의 취소와 강의의 취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주로 뭘 공부하냐면 협의의 취소를 공부하게 되고요. 우측의 취소권이죠.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취소 사유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다한 거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3, 4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대표적인 취소는 네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죠? 취소권자가 되겠죠. 첫째,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제한능력자가 취소하고자 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독자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오늘 지가 팔겠다고 매매 계약하고 내일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신의칙상 금반원 원칙이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죠? 제한능력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 종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물론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요? 소권이 필요하다. 이유는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게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들의 무엇도요? 승계인도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총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권자를 찾으라고 할때 자꾸 한 사람만 찾고 지나가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취소의 방법. 1. 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일 것이고. 2번. 취소의 방법. 말로 하든 문서라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2번에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해행위의 취소죠.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무슨 판례냐면 취소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다는 판례죠. 우측에 3번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여기서 원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왜 지상권을 설정해 줬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는데 을이 계속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지상권자는 정이고요. 갑도 요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에게 팔았어요. 무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현재 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무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간의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병의 사기란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첫째,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취소할 수 있죠? 좀 난해한가요? 자, 취소권자 첫 번째 누굽니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없죠?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뭐 당한 사람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 없죠? 승계는요? 갑이 무에게 땅을 팔았잖아요? 무가 누구예요? 승계. 따라서 갑 또는 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틀리게 되는 이유는 자꾸 갑만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승계인을 자꾸 빼먹는 경향이 있는데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상속인과 같은 누구도요? 특정 승계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갑 또는 무가 뭐가 돼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합니까?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뭘 취소하고 싶냐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나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돼요? 취소의 상대방이 되니까 이 사례는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요? 을에게 취소한다고요. 문제 풀 때 요령은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한 명이에요. 취소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항상 뭐죠?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취소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틀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뭐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항상 뭐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기 때문에 항상 몇 명이죠?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두 개 지문 이미 지우고 들어가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번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 나와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뭐가 나오죠? 상대성이 나오죠. 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3자가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차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취소는 제3자가 선이면 뭐예요? 보호하지만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제3자를 뭐죠?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당이득 반환이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적을 필요 없겠네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어떻게요? 반환에 돼야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 따른다면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된 것으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본다. 건전하게 생활비로 쓰거나 병원비로 쓰거나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뭐된 것이 아니에요? 소비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뭐된 것으로 옵니까? 소비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먼저 가능합니다.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시가 나오는데 대구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대구에 가면은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막 꽤 큰가 봐요. 뭐 놀이공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두류공원 안에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이 땅이 쓸모 없는 땅인 거죠. 그죠? 집도 못 짓고 사용도 못 하고. 그래서 갑이 이제 쓸모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원 내에 있는 내 사유지에다가 매점을 열면 짭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구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구시에서 뭐라고 제시하냐면 당신이 요 땅 전체를 기부채납하면 다른 말로 하면 증여를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매점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회신이 와서 갑이 토지 전부를 기부채납 증여를 하고요. 매점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요만큼만 이제 어떻게 해요? 매점을 연 거죠.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뭐죠? 장사가 뭐죠?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경우에는 요 매점이 들어가는 부분만 증여하면 되는 거예요. 매점이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은 굳이 대구시에다 뭐 할 필요 없었던 거죠? 증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까 이 매점이 안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대구시가 뭐라 그러냐면 대구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 대구시 공무원이 봤을 때 갑은 땅을 전부를 다 주고라도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매점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배가 부르니까 땅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냐면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뭐죠? 전부가 무효다. 따라서 요 땅 전체를 대구시 주장입니다. 전부가 무효니까 전부를 반환해 줄 테니 당신은 매점하지 말아라고 대구시가 주작을 해요. 근데 갑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갑은 취소된 부분, 요 무효인 부분만 돌려받고 매점은 뭐죠?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은 뭘 적용해 주냐면 예외를 적용해 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를 다 주고라도 매점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없이 요 부분만 주면 당연히 뭐죠? 아싸 기분 좋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무효 부분이 없다면 요 부분만이라도 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증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된 요 부분만 무효인 거다. 따라서 요 땅은 무효니까 대구시가 뭐죠? 돌려주고 요 땅에 대한 증여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은 매점을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취소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는 뭐죠?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인가요? 즉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시 시행 허가를 받음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구 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계착오 일으켜 법률상 기부 채무 의무가 없는 휴게소 보주의 16배가 되는 토지 전부를 휴게소 건물을 시에게 증여한 경우. 다시 말하면 원래는 휴게소가 들어가는 땅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 전부를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휴게소 땅의 몇 배라고요? 16배라 된다는 거죠.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 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만 법률행위의 중요 분한 착오라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왜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이 사람 뭐 할 사람이요? 증여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는 뭐죠?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된다. 판례죠. 근데 저는 이런 판례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공무원이라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게죠?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게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됐으면 깔끔하게 뭐죠? 돌려주고 그냥 이러면 좋을 텐데 자꾸 이제 이게 국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대구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뭐죠? 대구시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땅을 다 받는 게 누구에게 좋아요? 대구시에게 좋으니까 땅 안 돌려주겠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의인은 뭐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하면요?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다시 말하면 유동적 유효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죠. 자 일단 추인의 요건 해가지고 추인권자가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뭣도 합니까? 추인도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추인도 뭐죠?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미성년자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써서 병이 뭐냐면 보증인이거든요. 이때 물론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 보증인이 이러한 미성년자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인은. 없다. 왜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거죠. 에이, 취소권자 배잖아요. 제한능력자, 차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뭐예요? 취소권자잖아요. 보증인은 뭐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아니니까 보증인은 뭐 할 수도 없어요? 추인할 수도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이것도 왠지 그냥 얘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뭐예요? 착오입니다. 그래서 착각인 거고 다시 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2번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는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은 못한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니까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원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솔직히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게 되고요. 효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뭐가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인 갑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면요?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오죠. 일단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 다른 말로 하면 묵시적 추인을 말하고요. 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뭐죠? 법정 추인인데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뭐가 있냐면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뭐죠? 추인입니다. 또 권리를 전부든 일부든 양도하는 것도 뭐죠? 추인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취소권자,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별말 없이 뭐 했다면요? 이행했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돌려줘야죠? 근데 만약에 사기 당한 줄 알면서 단대 팔아먹었다면 안 돌려주겠다, 뭐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죠? 2가지인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 해가지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입니다. 그죠? 2. 이행의 청구, 이것도 뭐죠? 이행이죠. 3.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이죠. 아까 경계가 뭐였어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경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이행의 일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질문이 뭐냐면 경계가 있으면 공시이행 항변권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뭔 개소리지 이런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시양변경이 뭐라고요? 네가 안 하면 뭐죠? 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동시양변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경계는 뭐라고요? 이행. 경계가 뭐라고요? 이행. 따라서 경계가 있으면 동시양변권이 소멸된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런 거 모르더라도 경계도 뭐의 일종이라고요? 이행의 일종이라는 건 꼭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요.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담보의 제공 왜 하는 겁니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이니까 뭐죠? 법정 추인이고 넘겨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죠? 법정 추인이고 마지막으로 역번 강제집행 왜 하는 거죠?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정 추인은 이행과 권리 양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택과에 대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거 법정 추인이고요. 권리를 양도하는 거 물론 뭐죠?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고 효력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에서 146조가 나와요. 참 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 물론 추인을 언제 할 수 있죠? 원인이 종료돼야 할 수 있으니까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고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측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좀 이따 말씀, 소멸시효 말씀드리지만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뭐 할 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뭐죠? 직권으로 뭐죠? 지났는지 안 났는지를 조사해 줘야 된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주장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고려해 주는데 제척기간의 경과는 주장이 없더라도 뭐죠? 직권으로 뭐요? 조사해 줘야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제척기간이지 뭐가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원인이 종료된 시점, 추인이 가능한 시점이 뭐냐면 원인이 종료된 시점이다. 따라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때고 제한 능력자는 뭐죠? 능력자가 된 때부터를 의미한다는 말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